새로운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 AI라든가 어떤 바이오 사업 또는 산업에 관한 그 DNA의 어떤 그런 산업 분석들의 분석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연 이제 그러한 어떤 지식들이 또는 그러한 기능들이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계층에서 이렇게 독점화되었을 때 과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인간의 고유한 돌자리의 어떤 그런 행복함들이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은 낙관적으로 이제 미래를 보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가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정말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대답하고 2부 들어오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들어야 될 얘기. 사실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낙관적이지 않은 이유가 인공지능이 도덕성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도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인간의 악덕이라는 것은 이 오장육부 몸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은 세포와 오장육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지만 도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타락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땐 10년에서 10년 후나 20년 후 그 사이에 올 것 같단 말이죠.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달이. 그럼 그 전에 인공지능은 어떤 상태냐? 이거 이따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그래도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게 도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특정 사람의 말을 듣는 상태인 거거든요. 프로그램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얼마만큼 위험하냐면 테러리스트한테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도움도 주지만 위험을 주는 상황이 10년에서 15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기적인 인간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빨아들이겠죠. 왜 자본주의의 경향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막 FTA 재협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그 선점력 그 특허라든가 기술이 그 나라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빼앗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5년간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는요. 지난번 IMF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5년간 제2, 제3의 제2의 IMF가 올 텐데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살자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요. 10년에서 15년에 극심한 과도기를 견디지 못하면 도덕적인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도덕적인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점은 빨리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단 도덕적인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는 문명이 완전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가 주인한테 반란하는 사건인데 저는 인공지능을 만든 그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상황이에요. 인공지능의 탄생을 구글이라든가 특정 기업의 구글, MS, IBM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로 페이스북 지금 출발했고 네이버는 해외에 있는 인공지능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고 그 대규모 대기업들이 인공지능한테 배신을 당할 날이 온다라는 게 제 확신이에요. 도덕적인 인공지능이 돼버리는 그때 부의 재분배가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재분배가 되게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버리는 거죠. 왜? 부익부 빈익빈 상태로 이 지구의 문명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봤을 때. 여기까지 대답하고 2부에서 다시 한번